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 약 먹니? 너 정형외과 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아유, 네. 뭐 직접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아,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아 내일은 꼭 약을 챙겨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아, 약간 좀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 몰랐는데 비현실감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아,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네. 아, 현실감 현실감 네. 아,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네, 선배님. 네. 선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분 초짜인데 네. 네.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아,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네,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아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아,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뭐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그렇죠. 가지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검사나 영상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아, 이거 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걸어요? 솔직하게. 예.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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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인부 약 2만 명, 코끼리 천여 마리가 투입된 대공사로 무려 22년에 걸쳐 완공됐는데요. 샤자한은 훗날 이것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작품이 탄생할 것을 우려해 공사에 투입된 모든 인부의 손목을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타지말. 타지마할. 예, 맞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타지마할 정답입니다. 예! 야, 되게 무섭네요, 이게. 아, 이게 이게. 예. 오, 야. 우와.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